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로켓이 총 9,500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가운데 3,000발은 지난달 7일 기습 공격 후 첫 4시간 동안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스라엘군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의 방공망 활동 자료를 발표했다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. IDF는 이 자료에서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박격포 9,500여 발과 무인기 수십 대가 발사됐다며 대부분 가자지구에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. 모스크와 학교, 병원, 문화센터 등 민간인이 사용하는 장소에서 발사된 로켓이 약 900발에 달하고 전체 발사된 로켓의 약 12%는 가자지구 안에 떨어졌습니다. IDF의 대공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 등으로 요격한 로켓은 2천여 발로 파악됐습니다. 기존에 보고된 아이언돔의 요격률이 95%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수천 발의 로켓이 한꺼번에 발사되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 IDF의 자료에 따르면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한 첫 4시간 동안 가자지구에서 로켓 3,000발이 발사됐습니다. 50일간 이어진 2014년 가자 전쟁 당시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이 총 4,000발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입니다.